타는 사람이 잘해서 그렇지. 밀어주는 사람이 적당하게 속도를 맞춰서 밀어주니까 가능한 거죠. 오. 아니에요. 달인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친구분이 아까 달인한테 준 것처럼 저희가 몇 번 하면은 바로 보내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친구를 믿으세요? 어, 그럼요. 저 친구도 달인입니다. 레일의 달인. 3번! 달인이 부른 번호의 위치대로 소리를 보내는 동료! 과연 눈을 가린 동료는 보지도 못한 채 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정확히 소리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더 갈 것인가? 덜 갈 것인가? 달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수레가 정지한 그곳은 몇 번? 1번 지나고 2번, 3번 앞으로 정확하게 성공! 가만 계세요. 잘했어, 성공! 어때요, 성공하실까? 좋아요, 달인 달인데 잘 가가지고. 미션도 두 사람의 우정도 빛나는 성공입니다. 미션까지 성공한 달인, 밤까지 동료와 호흡 맞춰 일하지만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늦은 밤까지 혼자서 계속 일을 하는 달인,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지금 다 꺼졌어요? 네.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은 편이죠, 집에 가는 게. 아, 싫어하시겠어요, 부인이? 집에서 일찍 오면 좋아하죠. 사랑스러운 딸과 보내는 시간만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데 좋은 약은 없지요. 게다가 달인의 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집에서 화분 장식용 리본을 접어주는 아내. 든든한 가족이 옆에 있어 오늘도 힘이 나는 달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성실한 면이나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는 게 항상 변함이 없어서,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된 그런 면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파이팅 하자. 파이팅! 별도의 다이어트 없이 4개월 만에 46kg을 감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이요법? 아닙니다. 헬스클럽?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졌다는데요. 하면 땀은 얼마나 흘려요? 거짓말 조금 붙여서 일이 더 노동해요. 직업 특성상 움직임도 많고 힘쓸 일도 많은 오늘의 달인. 126kg고요. 46kg 정도? 네 달 만에 뺀 것 같아요. 쇼핑카트 운전 경력 6년의 최경락 씨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할인마트. 주말을 맞아 여러 개 쇼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카트 하나씩 몰고 다니는 건 기본이죠. 카트 끄시는 게 불편한 없으세요? 네, 좀 무겁긴 하죠. 여자가 끌기 무거우니까 해서 제가 이제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 카트 거기다 두시면 안 되죠. 이렇게 두고 간 카트들 때문에 사고 위험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카트를 수거하는 달인. 이때 보지도 않고 뒤로 카트를 밀어버립니다. 빙글빙글 돌던 카트가 어머 다른 카트들 사이 빈자리로 쏙 들어갔네요. 와, 신기하다. 어떤데요? 대단하시네. 달인. 네. 저희가 차량 동선이라서 빨리 치워놓고 그다음에 쓰레기 좀 치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밀고 또 밀고 또 한 번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정말 카트에 자석이라도 달린 걸까요? 그때 달인에게 카트를 밀어주는 동료. 팔로 가볍게 컨트롤에 밀어넣는 달인. 와, 밀었다면 정말 백발백중.